속옷을 배웠다의 저자 이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이게 그렇게 아 여기 이거 한번 네, 제가 있었는데 안 가져왔어요. 모르고 제가 꼈습니다. 오른쪽 저도 사실은 강원도에 지금 피서를 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강의를 위해서 중대에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정말 제가 꼭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왔는데 다른 분들도 오늘 정말 휴가라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다음 해부터는 이 휴가 때는 좀 이렇게 뭔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카프 장사를 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오늘 스카프 한 장씩을 드리려고. 몇 분이 오셨죠? 우리 15명이요. 저는 아까 올리신 분이 적극적으로 좀 올려주세요. 오늘 안 오신 분이 3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모자르겠다. 네. 이거 100% 실크입니다. 최고 좋은 거예요. 어떻게 코디하는지 14인가요? 이거 혹시 비상용으로 몰라 더 가져온 거예요. 딱 맞네. 아까 거기 올린 데는 이 눈에 딱 이렇게 해서 지금 아예 하나씩 나눠 예, 하나씩 나눠 드릴까요? 그리고 책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 모른다고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이게 남성 여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여성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간호사님이 책을 좀 주면서 혹시 몰라서 다섯 권만 가져왔어요. 이거 하시는 분한테도 목스카프 한 장씩. 하나만 더.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걸쳐볼까요? 이건 너무 이뻐요. 네. 근데 남성분들 와이셔츠 안에다 하셔도 다 되세요. 오늘 정말 휴가도 마다 않고 나오셔가지고요. 아우, 제가 뭘 좀 드려야 되겠다고서는 스카프 보고 있는 거를. 너무 멋있죠. 그리고 남성분들도 네, 넥타이처럼 하셔도 되고, 이런 와이셔츠 안에 실크는요 시원해요. 포리스탈은 땀이 나고 쪄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와이셔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매도 무늬가 남성들이 해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매볼게요. 이 더운데 피서 들어서 안 오시는데 나오신 분한테 뭐를 드릴까 하고 막 이제 제 스카프 창고에 막 뒤졌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려야지 하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그럼 지금 받으신 타이는 메고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우리 타이를 메고 스카프를 메고 기념 타이 시작합니다. 지금 상당히 아쉬워하겠죠? 다른 분들이 이쁘시네. 또 그거 하시니까 모자라서 딴 걸 가져왔는데 그거 이쁘네요. 사각으로 둘러시고 이거 물에 막 빠시면 안 되고요. 저기 드라이 클리닝을 하세요. 코트 같은 거 할 때 그냥 무료로 다 해주거든요. 웬만한 데서는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은 공 잡았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오늘 같은 네. 날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개근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저를 젊게 보셨는지 제일 연세가 많으시라고 저는 최고예요.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젊은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제 마음에는 항상 젊음이 가득 차고 꿈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찢어진 바지도 입고 다니잖아요. 우와. 빈티지룩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책을 쓴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김태승 부회장님이 하라 그래서 제가 했는데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나는 한 송이 꽃이었다. 그리고 그 건 향기도 있었다. 저는 제가 한 송이 꽃인지도 몰랐어요. 정말 암울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동대문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의 저자 이순입니다. 이거를 쓴 후에 저희 삶이 정말 180도로 달라진 거를 느꼈어요. 이 세상에 저처럼 행복한 여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네. 여러분들이 계셔서 더 행복한 거죠. 넘어갔네. 스페이스로 그냥 넘어갔네. 그런가요? 네. 책을 쓰고 난 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책 쓰기 전의 노력과 책 쓴 후의 노력인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책 쓰기 전의 노력. 둘 다. 책 쓴 후. 둘 다. 둘 다. 둘 다는 반칙. 그러면 하나만 한다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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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쓰기 전에 노력이 더 좋다. 중요하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노력을 많이 해놓으면 뒤에는 물론 노력도 많이 더 하죠. 근데 자연이 따라오잖아요. 정말 책 쓰기 전에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정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둘 다 죽게 하죠. 저기 부회장님 말씀처럼 책 저는 책 쓰기 전에 노력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꽃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실 어린 시절에 궁핍한 가난소에 살면서 자신이 있는 조차도 몰랐고 그 시대에는 맞다른 재산 일부라 그래가지고 동생이 넷이었어요. 그 사실 밥도 못 먹고 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는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부자로 사는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공장을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동생들을 다 먹여 살렸고 엄마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아버지는 양반이셔갖고 아랫목에 다 앉으셔가지고 빗자루 한번 안 들으셨어요.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 아버지는 빗자루는 못 드시는 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쌀을 하고 보리쌀하고 쌀을 조금 사서 가운데 넣고 아버지 먼저 푹푹 떼어드리면 우리는 그게 이제 당연한 걸로 아는데 요즘 아이들은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버지가 잡수고 남으면 우리 또 남동생이 막내가 하나 있어요. 그한테로 가고 맏딸은 당연히 그냥 모든 게 희생이 재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러한 생활이 싫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고 나는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줘야 될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순이라는 이름조차도 싫었던 것이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막 부도를 내고 사글세를 살면서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각박할까 그동안에 희생됐던 게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우울증이 겹치면서 정말 살기조차도 싫었고 정말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정도가 참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셋이 낳다 보니까 저 아이들이 나를 믿고 사는데 내가 내 팔자 그럼 내가 한번 고쳐보자. 하늘의 팔자가 나한테 정해진 거라면 난 하늘의 뜻을 거역할 거야 하면서 저는 빈 몸을 가지고 취직하려고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어떤 일을 해도 한다고 돌아다녔을 때 길거리에 보면 요즘도 왜 식당에 아줌마 구함. 저는 그거가 저희 구세주였어요.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정말 그 아이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너무 행복했었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렁탕 집에서 일하는데 몇 개월 되면서 정말 그 냄새에 쩌들어서 도저히 못 있겠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두고
아동복 가게를 하면서 한 1년 동안 장사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겼었어요. 그때 난 이제 이 돈 모아서 전세라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편의 그 초라한 뒷모습, 옛날에는 그 샷다를 내려주고 올려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과 같이 함께 있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동대문에 남편 손을 잡고 들어가서 맨손 들고 정말 한 지금 현재 한 35년 됐어요. 지금도 우리 큰딸이 하고 있어요. 정말 죽을 겁이다 몇 번 댕기면서 빈손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극복을 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 논현정에 조그만 건물을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한 채만 있었고 또 한 채 살려고 경매를 배웠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돈 버는 게 끝인가 보다 하고 좌절해 있을 때 저는 어떤 좌절을 느꼈을 때는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기운이 북돋아지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포기했을 때 다시 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또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부터 나는 공부를 하자. 평생을 저는 초등학교 출신으로 열등감에 젖어 살았어요. 항상 돈은 좀 많이 벌고 제가 그러고 외모는 또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초등학교 졸업한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가슴에 막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난 이거를 좀 극복을 해야지.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나 공부할 테니까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당신 환갑 진갑 넘어가지고 무슨 공부냐. 남들이 봐도 당신은 대학 나온 줄 아니까 공부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의 초라함을 못 참겠어요. 길을 다니면서 영어 알파벳 하나 읽을 줄 몰랐고 그때 저는 이제 한탄하는 거죠. 남들이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포물선이니 무리수 유리수 배울 때 저 포물선이 뭐야? 무슨 군함이야? 저게 뭐야?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동경이 참 많았어요. 무리수, 유리수, 뭐 없는 숫자야? 있는 숫자야? 이래가면서 전혀 정말 중학교 과목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학교만이라도 나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파벳 하나 제대로 읽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함을 너무 느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남편은 그때 굳고 말렸죠. 이제 당신하고 나가 놀러 다닐 때인데 무슨 공부를 하냐고. 그러나 저는 여보 나는 정말 나는 소원이다. 당신이 이대로 말려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당신이 나 무덤 속에 놓으면 나는 벌떡 일어날 거야. 나 이대로 못 죽어. 그래서 남편이 그럼 한번 해봐. 사실 젊었을 때도 시도하려고 그랬는데요. 남편이 본인이 아니게 막는 게 딱 보여요. 이렇게 멋진데 공부까지 하면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하냐고. 또 우리 시대에는 또 남편한테는 무조건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 하고서는 포기를 했었고 그때는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뭐 환갑진갑 넘어서 못할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러나 낮에는 열심히 장사하고 난 저녁에 하겠다. 나도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지금 63살이면은 13살에 초등학교 졸업해서 50년만 한 공부가 자신도 사실은 의문스러운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남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낮에는 열심히 장사하고 밤에 퇴근 후에 7시부터 학원에 가서 공부했어요. 공부하는데 도저히 첫 시간에 수학 시간이었는데 맨 앞에 앉아서 선생님 막 뚫어지라 이제 쳐다보면서 저게 뭐지 하고 했을 때 너무 몰타하고 하다 보니까 이 머리는 이미 굳을 대로 굳어버렸는데
준비도 없이 막 늘래니까는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사위가 둘이에요. 사위 둘이 얼굴이 오버랩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어휴, 이제 괜히 공부한답시고 공개해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사위 보기가 제일 창피한 거였어요.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모를 텐데 괜히 이거 초등학교 출신이 발표가 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딱 떠오르는 게 그래 공부하다가 안 되면 차라리 죽자. 이거 뚫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러면 사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장모님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이것보다는 공부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저는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아주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어요. 일요일 날 수학 문제 처음에 배우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세 가지를 들고 하루 종일 풀었어요. 아침에 밥 먹고 나서 또 풀고 근데 자꾸 풀다 보니까 풀어지는 지는데 이게 따로 하나씩 하나씩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풀어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 개를 합쳐서 놨을 때는 이게 비교 분석이 되니까 아 이건 이렇게 풀었지 저렇게 풀었지 하는데 그 하나 놓고 봤을 때는 생소한 문제가 돼가지고 도저히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점심 먹고 또 풀어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정말 지루하고 하지만 그때 저는 저를 막 달래는 거예요. 야 순이야 너 정말 끈기 있다. 너는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또 저녁 먹고 또 노력을 해보고 저녁 먹고도 안 돼서 저는 그래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아니면 모레 하지 그러면서 밤 늦게까지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시쯤 돼서 이제 아유 이제 자야지 자면서 한 번 더 봐야지 하고 딱 그 문제를 봤을 때 그게 확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터널 들어올 때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맨 끝에 가서 뻥 뚫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확 머리에 들어오면서 이거를 하나씩 봐도 또 풀어지고 섞어 놔도 풀어지고 야 저는 그래서 뭐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불리면서 외치듯이 야, 이제는 되는구나. 이거 하나 성공함으로써 저는 수학을 그다음부터는 그다음 주에는 또 여섯 문제를 합쳐서 외웠고 아홉 문제를 합쳐서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수학도 완전히 내 거 했을 때 다음 문제는 또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는 4개월 만에 통과를 했고요. 나머지 고등학교 때도 도저히 힘들어서 어떤 애들은 실업고등학교를 갔어요. 실업고등학교는 2년만 다니면 졸업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가자 그래서 그때 8월 달이었어요. 내년 봄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난 여기서 검정고시 고등학교를 하겠다. 안 되면 나는 실업고등학교를 가겠다. 하고서 저는 암을 세면서 노력을 했어요. 수학을 막 외우고 국어도 또 어렵더라고요. 8과목을 하는데 야, 그래서 이러고 될까? 하여튼 그러나 한번 노력해보자 했을 때 저는 수학을 20문제인데 18문제 다 맞고 두 개는 안 배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18문제를 다 맞고 했을 때 수학 선생님이 오히려 자기가 영광스럽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 그 연세에 제가 선생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오히려 저를 칭찬을 해서 그러면서 수학 문제 이거는 만점이나 다름없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만에 중고등학교를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합격했는데요. 지금 제가 뭐 대학원까지 졸업 패스를 했고 박사반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고검 합격했을 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나 그 열등감에 젖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고 그 순간 고검 합격증을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실컷 울고 났을 때 우리 집 벽이 막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도배를 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의 열등감에 쌓여서 온 세상이
뿌옇게 보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새 세상을 맡게 됐죠.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걸 어떻게 달래지? 어떻게 꽃이지?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 스승의 날이 됐어요. 근데 저는 꽃을 줄 사람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스승이. 왜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50년이 됐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그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어서 이제 남편한테 아, 여보 나는 존경할 만한 스승이 한 분도 없다. 나는 스승을 한번 만들고 싶고 나는 교정을 한번 거닐고 싶다. 나 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랬더니 아, 뭘 또 공부를 하냐고 그만하지. 그래서 여보 나는 열심히 장사도 더 하고 돈도 열심히 더 벌 거니까 그때 남자가 돈이 없었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 무슨 날 보래 그 거기 가면은 젊은 학생들하고 되겠냐 해서 난 한번 시도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을 달래가지고 이제 대학교도 가게 됐죠. 대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가고 싶어가지고 여보 나 대학원 좀 가고 싶은데 했더니 탁 이제 그만하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남편한테 가진 정말 애교하는 애교도 부려보고 서비스도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왼수가 될 때도 많았죠. 근데 내가 이거 학교를 더 공부를 하려면 이 남편한테 최고로 잘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뒷모습 보면서 나가면은 여보 당신의 뒷모습 옛날보다 저 모습보다 더 멋있다 이랬을 때 남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공부할 맛도 안 나. 대학원 졸업할 때 이제 가운을 하나 더 빌려서 남편한테 입으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남편이 싫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있다. 당신과 나와 이거는 같이 사진 찍으면 나는 더 이상 행복이 없을 거다. 했을 때 저는 반응이요. 어 그래? 지금 사진관 문 닫았을 텐데. 아 저는 그래서야 야 내가 이 말 안 해서 어떻게 할 뻔했나. 그래서 둘이서 찍은 사진을 지금 거실에 딱 해놓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매일 한마디씩 칭찬을 해주면서 제가 이제 그 커피를 타줘도 겨울이면 이게 손잡이가 차갑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끓이면서 그 튀기면서 손잡이에다가 따끈한 걸 한번 부어서 갖다 주면서 여보 한번 해봐봐 들어봐 이거 딱 만졌을 때 얼마나 따뜻한 기운이 와요. 너무 행복인 거죠. 여보 나의 사랑이야 했을 때 그걸 했을 때 김효석 저 박사님도 가서 꼭 마나님한테 타주신대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그냥 바빠서 막 그랬더니 이게 좀 차잖아요. 어떤 때는요. 아 당신은 사랑에 식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바빠서 팍 타주면요. 아 당신은 나한테 대한 사랑에 식었나 봐.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남편하고 또 살림도 더 잘해줘요. 칭찬해줬더니. 청소 잘하죠. 저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남편 청소도 잘해주고요. 설거지도 잘해줘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수술을 허리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일부러 허리가 이제 아픈 척 지금도 막 설거지하면 딱 기대고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아 저리 비켜. 그러다 보니까는 설거지도 하기도 싫고 바쁜 사람 사실 살림도 못해요. 사실 반찬도 못하고 반찬 만들 때도 정말 몰두해서 만들면 그게 맛이 있는데 저는 공부에 몰두하다 보니까 뭐 위에 주방에도 뭐 단어장을 외우려고 붙여놓고 있으니 이게 반찬이 맛있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많이 이해해줘서 그러니까는 여자들은 일 못하고 반찬 못해도 남편의 그 감성만 작업하면 돼요. 세상에 난 당신밖에 없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맨날 이렇게 얘기해줘니까는 정말 살림도 잘해요. 저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싹이 트는 것을 느꼈고요. 이순일에는 존재가 싹이 트지 않겠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어우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어떻게 내가 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정을 받지? 저는 딴 애들은 도서관에 잘 안 갔는데 저는 도서관에 갈 때마다 그리고 도서관에 그 학생증으로 딱 눌러 들어갈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 큰 도서관에 돌아다니
책 보시 막 꺼내서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책에 잔치를 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었고 그 행복감을 제가 많이 제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TV에도 사실 출연했었고요. 조선 시사 토크판은 유명한 정치인들만이 잘 출연하는데 저를 출연해 달라고 해서 저는 여기도 출연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KTV에서 살만나는 미담이라 가지고 30분 반영하는 그 제 시나리오를 써서 했는데 이게 한 4~5일간 촬영을 하는 거예요. 30분인데 뭐 하긴 10분 영상을 이제 제가 찍는데 몇 달이 걸려요. 필요할 때만 찍으니까. 그리고 양성 평동에서 외래 교수를 이제 받아서 제가 이렇게 다녔는데 그 메리스를 만나면서 대학원 들어가면서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책을 쓴 다음에는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책이 없다 보니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신체 아픔도 나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젊었을 때 하도 심하게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쉴 데 없이 허리 디스크라고 했는데 그게 협착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참 심했었어요. 척추 협착증인데 이게 세 개가 붙은 거예요. 아래 위에. 그래서 사실 아프니까 돈도 명예도 주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잘 걷지를 못하니까 스카프가 빠졌네. 한 번 왔네. 많이 받아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벌금을 찾으면 돼. 다음에 올 때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아프니까요. 공부도 뭐고 정말 귀찮았어요.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협장 수술한 모습 보셨나요? 못 봤죠? 보여드릴까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허리가 이게 협착이 붙어가지고 이게 작년 거고 이게 이제 올해 거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걸을 수가 없어요. 전철로 해서 우리 집까지 한 5분 걸리는데 한 5발 차고는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되고 쉬었다 가야 되고. 근데 수술해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아픈데 수술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옆 싱을 세우고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버틴 거예요. 세 개를 6개가 꼽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수술하면서 그 박사님이 새로운 재료를 시도하면 어떨까요? 그랬는데 억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제품이니까 한번 시도해볼 만합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임상 실험 중에 있는데 해주시면은 하고 아니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남편이 당신이 선택하라는 거죠.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 또 뭐 암이 걸리면 천만 명이 한 명꼴은 암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는 암 보험 들어서 매덕을 타는데. 근데 두려운 거예요. 새 걸려서 과연 이게 될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정말 협착증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결정을 해서 신제품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났는데 120만 원이 돈이 나오더라고요. 보상금이.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돈을 내가 갖고 쓰면은 안 아플 것도 아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다가 내가 봉사를 하지 했을 때 이제 성당의 수녀님이 강원도에서 수녀님이 사시는데 막 헐어가지고 빚을 세고 그런데요. 그래서 오셨어요. 도움을 청하러.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기부를 해버렸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저는 이 돈을 쓰면은 뭔가 좀 깨름직할 것 같아서 봉사를 했더니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것만 수술한 게 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게 고관절. 왼쪽 고관절을
한 10년 전에 했어요. 저것도 한 10년 전에 했는데 하여튼 걷는데 걸으면은 여기가 이게 이 안에 연골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연골이 없어지니까 이 뼈가 맞닿으니까 걸을 때마다 이쪽이 막 새끈새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아직 젊으니까 좀 더 있다서야 하는데 너무 아픈데요. 뭐 많이 아픈 것도 아니고 왜 새끈새끈 돌아놓을 때 이 뼈가 맞히는 그 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잘라서 박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박고 이게 이제 요 가운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모품이라 10년에 20년 사이에 갈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년 됐는데 그 오래 가는 사람은 20년 가고 아니면 10년 가고 제 몸이 이 정도예요. 옛날에 600만 불에 사나이 있었잖아요. 그 기계를 넣어서 하니까 정말 튼튼해요. 아, 오늘 참 병아 다 버졌는데 신체 아픔도 나이 놓고 갈 수가 있었다. 저는 꾸준한 운동 국선도를 한 8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거를 하면서 저는 제 등에 딱 기가 딱 빨래판처럼 붙어있는 걸 느껴요. 사실 어떤 사람들 오면 왜 이 단전호흡이 그냥 노인네들이 와서 온몸 스트레칭 운동이에요. 근데 그 스트레칭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돌렸을 때 온몸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또 돌아가고 누워서도 하고 고개도 젖히고 온몸 스트레칭 한 시간 후에 물구나미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한 8년 되니까는 저절로 탁 서서 할 수가 있었고 근데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요. 등짝 이만한 한 80마건 할머니가 계신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남이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니까 머리만 맞대고 2년이 있으니까는 이게 다리가 저절로 들려요. 허리에 길을 딱 세우면서 다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서 있을 때 다리에 힘이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움직여도 안 넘어가듯이 그것도 머리하고 허리가 딱 섰을 때는 이걸 흔들어도 안 넘어가요. 그것도 요령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쉬워요. 지금 영상을 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뭐. 여기 어쩌면 나올 거예요. 저는 잘 안 돼서 넣긴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느님의 믿음 저는 꼭 낫게 해주실 겁니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수술하는 날 아침에 가서 신부님한테 안수 받고 또 수녀님한테도 받고 우리 레지어 단원들 다 같이 기도를 해주고 특히 우리 친정엄마 우리 지금 살아계세요. 94살이세요. 평생을 저를 위해서 가슴앓이를 하셨죠. 왜냐면 큰딸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렇게 있으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들 셋도 다 봐주시고 그래서 맨날 너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때는 공부해라. 지원 애비 혼자 놔두고 가면 내가 밥은 차려주마. 그래서 저는 밤늦게까지 왔을 때 엄마가 사실 밥상 다 차려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엄마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 속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뭐든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도 그렇고 제가 당신밖에 없어 당신 최고야 했을 때 그때부터 남자는 더 자존감을 높이면서 행복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가는 발걸음도 행복하고 친구들 만나도 큰소리 칠 수 있는 게 남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 여자들이 어휴 당신 뭐 거의 다 꺾어요. 내가 보면 저는 핸드폰에도 남편의 이름을 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머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내 사랑 썼을 때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왕비. 와. 예. 그러면서 내가 왕비. 네. 왕비. 왕비. 왕마마. 왕비. 왕이야. 그랬을 때 이 남편이 정말 행복해하는 것을 느꼈고 요즘도 매일 한 마디씩 해주죠. 그러니까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순간순간 TV에서 영감님이 혼자 사시는 거예요. 마느님이 돌아가시고. 여보 너무 불쌍하다. 당신하고 나는 한 날 한 시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 그게 쉽나. 너무 행복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역시 지구는 무대고 참 인간은 배우라고 여자나 남자나
어차피 살아가는 거라면 그랑뿌리 받아야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자만 그냥 남편 역시도 우리가는 그러니까 이 남편도 딱 근데 그건 진심인 것 같아요. 자 이러고 나면요, 여보 당신 그 남자들이 쫓아오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아름다움을 자꾸 찬양했을 때 나한테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가서 남자들의 관심을 끌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여보 나이 70이야 할머니 할머니 했더니 헌신장도 짝이 있대는데 당신은 나가면 멋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반할 거래. 그래서 여보 당신만 나 이쁘지 나는 나가면 할머니야 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사랑을 받았을 때 나도 행복하고 남편이 더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이에 이제는 막 사실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너무 힘쓰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골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옆에서 참 당신 없이 난 못 살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게 보통 사람들은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공부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싫어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 남자가 좋아하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없었는데도 마음이 진짜가 됐어요. 네, 네. 빈말이라도 자꾸 해줘요. 빈말이라도 자꾸 하다 보니면 그게 진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아침에도 내가 어떤 때 오면은요 당연히 더운데 차 태워줄게 하고 여기 차를 태워주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먼저 이거 해주세요 뭐 안 돼 남자들은. 남자들은. 네. 아유 이거 무거운데 하면서 이제 들고 이제 나오는 거죠. 뭐 태워달란 말을 하면은 오히려 싫어해요. 잘 해주다가도 어떤 때는요 남자들은 삐딱해요. 명령한다. 예. 명령한다. 예. 하다가도. 말하지. 예. 그러니까요. 지시받으면 안 해. 정말 정말이 남자들은 해달라면 안 해요. 그래서 여보 나 다녀올게. 아이고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면서 이제 예 다음에는 아유 내가 데려다줄게. 그러고 하다가 잘 하다가도요 이래요. 나 이제 시키지 마. 그래요. 그렇게 잘해줘도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더 삐져요. 여자 같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여자 같으니까 그래서 알았어 이제 내가 할게. 제가 사실 2년 전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운전 못 하겠어요. 인사사고를 냈어요. 밤에 10시 넘어서 초등집에 갔다 오다가 이 건널목을 못 본 거예요. 연대 앞에서 유턴해서 쫙 가면서 그 거기 있는 걸 못 보고 밤에 그냥 발린 거였는데 어떤 학생이 세상에 다리가 딱 이게 정강이가 부러졌어요. 밤에 저는 그게 다니 처음에는 막 아 뭐 머리야 막 이러니까요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이나 보다 막 그랬는데 다행히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학생인데 그 엄마가 한의사더라고요. 그 엄마하고 이제 이 양반이 합의를 보는데 보통 자기 자식을 했다면 엄청 돈을 액수를 원할 텐데 왜냐면 이 그 10대 항목 뭐 걸렸기 때문에 합의를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는 따로 있고 전 개인적이니까. 그랬을 때 아 이거를 어떡하나 했는데 그쪽에서 근데 그때 저는 배운 게 법적으로 10주 이상 지나면은 그 일주에 주면은 70만 원? 아니, 700. 700이더라고요. 일주에 70만 원씩 해가지고 700인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지만 실제 막 몇천만 원, 억대 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딱 이게 책을 보던 법을 보니까 700이니까 그 엄마가 이 남편 만나 저는 못 나갔어요. 겁이 나서. 엄마가 한 700만 원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 그랬는데 제가 개인 오너 보험이 들은 게 정말 효과가 좋은 거였어요. 인터넷에서 보면서 만 원짜리 왜 막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오너 보험 그거를 하나를 들었어요. 남편이 여보 당신 저거 그냥 한 달에 뭐 만 원이래니까 막 들어봐. 그래서 16,000원 이것저것 넣으니까 16,000원이에요. 그걸 한 2년 보는데 거기 전화해 보니까요 보상이 10주면은
2천만 원까지 더 해주는 거예요. 예, 보상을 해주고 만약에 과하게 요구했을 때 변호사를 법적으로 했을 때 변호사비도 몇 백만 원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신청을 안 해본 거니까 이 사람들이 700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2천만 원이 나온다니까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현찰을 주고 영수증을 입금시켜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어떤 조건을 걸었죠. 그러면은 그랬더니 남 이쪽에서 한다니까 그럼 천만 원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럼 1,500을 드리겠습니다. 1,500을 하되 만약에 법에서 500이 나온다면 더 보태줄 것이고 1,500 이상이 나오면은 우리가 보태서도 쪽 할 테니까 1,500을 거나 합시다. 그래서 그냥 그쪽에서는 2천만 준다니까 처음에 막 깜짝 놀라고 아우 싫다고 난 아들을 팔아서 돈을 벌기 싫다고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럼 1,0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우리가 1,500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1,000만 원만 나오면 500만 원 그럼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러면 줄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700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1,500을 먼저 보내고 신청을 1,500을 넣었더니 1,500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도 고마운 거고 저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법에서 나왔고 이제 저한테도 벌금이 나와야 되는데 초범이라 벌금 안 나오겠대요. 근데 벌금이 나와도 벌금까지 물어줘요. 그 오너보험이.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 다 오너보험 더 넣어줬어요. 특히 출연하셔서 그 보험회사에 소개를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무사히 보내면서 저기 지금 한 2년 좀 넘었죠. 한 3년? 핸들 못 잡겠는 거예요. 아 이게 살상무기도 될 수 있구나 해서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이제 남편이 데려다주고 하는데 요즘 강의 다니니까 책도 싣고 다니려면 해야 되나? 아 근데 택시 타고 다니니까 편해요. 맞아요. 전철 타고 다니니까 책도 볼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좋아서 저는 그냥 그대로 다닙니다. 아 이건데 지금 아 아, 동영상이 안 돌아가는가 봐요. 제가 그거 하는 거를 그러니까 물건하고 쓴 거 그거. 네. 아, 너무 좋은데. 지혜 숲에서 하시는 거예요? 촬영하시는 네, 숲에서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심어야 되는데 안 심어서 그런 거.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아. 그냥 저기 단톡방에 제가 아, 여기서. 근데 이런 데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머리가 닿으면 이게 머리가 아파요. 푹신푹신한 매트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그 영상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그냥 머리만 대고 있으면요 이 다리는 저절로 올라가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요령만 하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암기법. 암기법. 예, 네, 그걸 갔거든요. 암기. 예. 네. 기억력 테스트 하는데 8월 25, 26일 날 개회 나가기 위해서 네 번을 무료로 해줘요. 거기서 첫 번째 했는데 그 어디 가서든 그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만 확실히 인지하면은요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날도 30명 정도 갔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잘 맞춰요. 저도 거기서 20문제를 했는데 처음에 딱 선생님 얘기 딱 들으니까 아 바로 저거구나. 해서 한 개만 기억 못하고 여러 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거기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다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니어 챔피언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먹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공의 기회는 행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기술, 관심 그리고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어 준비하는 자만에게만 기회가 찾아온다는 존 템플턴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책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죠? 유명 강사가 될 것이다. 유명 강사가 된다면 찾아가자. 저는 김현수 송이영 호스트 아카데미에 와서 스피치를 배우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젊은 애들하고 같이 하면서 아마 처음에 호빵이 컸을 것 같아요. 왜 왔냐요? 처음에 자기 설명하잖아요. 저는 지금 책을 준비 중인 작가입니다. 저는 베스트셀러가 분명히 될 것이고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강의를 배우러 왔습니다.
처음에 애들이 아마 전부 다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도 저는 자신감 있게 그런 거를 하면서 배워서, 그리고 정찬 대표님이나 김태훈 회장님, 저는 제가 저보다 낫다 생각하면 다 찾아다서 하고, 하다못해 여기 그 김희석 그 대표님도 그렇고, 여기 이분, 저는 무조건 대화하면서 다 배워요. 여기 김부길 대표님도 그렇고, 전부 다 저는 저보다 다 나신 분이기 때문에 저의 스승이 되고 멘토가 되거든요. 저는 1대1로 다 만나서 다 배워요. 그리고 본계정 박성배 대표님도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김현석 아카데미에서 배워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KPS 조찬 모험에서의 저의 성과는, 저는 김현석 아카데미에서 배운 거는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 이런 걸 배우면서, 얼마 전에 여기서 그 인생 디자인 학교 한만정 교수 선생님 오셔가지고 자기네 한번 모임에 오라서 갔어요. 갔더니 새로 오신 분 손 들고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못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 다 배우거든요. 딱 나가서 핵심만. 저는 나는 동남선의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이 책에는 세 가지의 저희 성공담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일푼으로 시장에 돌아가서 강남의 건물주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한 열등감의 여인이었습니다. 1년 만에 검정고시를 했고 대학원까지 석사해서 박사반까지 입학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검정고시 다 해서 63살 했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70대에 꿈을 이룬 작가 이순희가 되었습니다.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1년 만에 그걸 딱 꺼냈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가 가는 데마다 막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효석 박사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돈은 내고 물론 배웠지만 그 배운 과정에서 어딘가다 그거를 딱 써먹으니까는 최고 인기예요. 간단하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멘트를 배웠고, 목소리도 부산에 강의 가면서 전날 안녕하세요 저 이순희 작가입니다 그랬더니 책에는 분명히 70대의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어머 아니 왜 이렇게 젊으세요? 아 참 맞아요. 저는 이 목소리 젊게 나오는 법도 배운 거예요. 그냥 보통 얘기하면 깔아앉아서 뭐 안녕하세요 뭐 할머니 이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희 작가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네. 여기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도 있어요. 예, 두성으로 소리내. 너 소리 지르면 뭐가 지금 목이 아파. 그러면서 전 배운 걸 애들한테 다 배워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KPA 와가지고 행복했었고, 또 그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만정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처음에 와서 그 얘기하니까 그 다음 달에 바로 거기서 책 콘서트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고 콘서트를 바로 열어주고, 또 거기다 보니까는 뭐 고문님, 이사님 다 계세요. 바로 지난달에 지도교수로 임명받았잖아요. 그래서 했었고, 거기서도 인기 없고 였었고, 또 봉숭아 학당이라는 데서 또 그 교수님을 소개해서 부산까지 가서 강의를 했었고, 막 이제 본 그 여기 서울에서 또 이제 강의가 들어오고, 어저께는 또 고려대학교 교육부 무슨 방송 작가라 그러면서 한 시간 동안 강의해서 학교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만나기로 했고, 저번에도 홍대에서도 전화 왔었는데 지금 방학이라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러 군데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또 받대는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노재희 강사 저 연락 안 왔습니까? 강의 내려간다고. 네, 왔었어요. 왔었죠. 예예. 예. 예. 그분도 왔었고.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책을 쓰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 쓰셔야 돼요. 책 쓰기 쉬워요. 쉬워요. 기억법도 쉽고요. 그러니까 핵심을 잡으면 쉬운 거예요. 저는 책도 여기에 보면은
뭐 어려운 이런 문서를 쓴 게 아니라 내 생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금방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티자께서 이제 지도교수가 되었고요. 책을 쓰고 난 후에 저는 이 꽃이 우리 옥상에서 피었는데요. 자세히 또 관찰하다 보면은 여기에 몽원이 서 있을 때요. 땀 방울방울이 정말 힘들게 맺히는 걸 느껴요. 아침에 올라가면 이 줄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조그만 데도 방울방울 다 내면서 너도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이걸 보면서 비도 맞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의 인생하고 똑같구나 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었고요. 그윽한 향기가 있었으면서 저는 이것도 색채도 제가 마음대로 넣으면서 정말 그 스카프에 대해서 응용을 해봤었고 예. 저는 이렇게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러운 거를 해서 책도 쓰고 사명감을 찾을 수가 있었다. 저에게 이랬던 꿈을 찾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했던 나의 꿈을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격입니다. 저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자기는 포기하고 있었대요. 50살인데. 근데 63살에서 70대에 이렇게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앞으로 희망이 많으네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 40대, 50대 얼마나 젊어요. 저는 70대인데도 지금도 파소 공부하느라고 꿈을 꾸잖아요. 행복하고 나이 먹을 시간이 없어요. 남들을 얘기하면 저는 어머 70대 할머니인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아, 난 아직도 20, 30대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젊은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저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을 주며 별은 삶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사명감을 저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요즘 제가 이 우아한 여인을 보여준 데 이유가 있어요. 맨 나중에 완전히 이거는 그 제가 그 러시아 배 타고 가면서 정말 바람이 엄청 부는데 야, 나 스카프 여인인데 스카프 한번 해볼까 했더니 날아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최고. 이게 이번에 우리 러시아 일행이에요. 이게 제가 첫째고 둘째, 셋째, 넷째. 여기는 막내 남동생 올케. 이게 이제 우리 셋째 제부. 근데 여행은 역시 뭐 어느 곳을 가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았어요. 이 러시아 여행이 갑자기 가면서 와 싸니까 한번 우리 가보자 해서 갔는데 싼 게 비지떡이었었거든요. 근데 좋은 경험을 한 게 동해에서 그 마리 크루즈지 크루즈가 아닌 배예요. 근데 굉장히 커요. 450인승이니까.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실어다 주는 배도 되고 한쪽에는 침대처럼 하고 칸막이를 해서 하는 승선도 있고 좋은 그 룸은 방 두 개 침대 갖고 아주 좋아요. 아담하니 하얗게 했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부부가 그거 쓰고 또 넷이서 가는 방이 있는데 매트 네 개를 주는 거예요. 매트 네 개를 주고 뭐 8인승, 뭐 20인승, 뭐 80인승 뭐 한꺼번에 다 안 되겠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4인승을 해서 했는데 조금 깨끗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리 제보가 이제 두선 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죠. 아, 자기네는 깨끗한 침대에 사는데 우린 거기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즐겁기 때문에 이 막내 동생이 그날 아침에 이제 제보가 오니까 아, 형부 아유 요람처럼 포근하게 잘 잤어요. 이러니까는 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보가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배가 약간 이렇게 흔들림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흔들림이 자장가였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또 둘째도 아 너무 재밌고 최고였어요. 잠자리 잘 잤어요. 이렇기 때문에 전부 다 행복하게 다닐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배 타자마자
이 제보가 미안하니까 또 그 맥주 홀에 가서 맥주부터 우리는 마시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행복한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이 제보가 아 그럼 우리 내년에 우리 또 좋은 데 가지요. 그러면서 또 한번 그 플랜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아함이 최고였었죠. 근데 이 우아함을 탈피해서 어차피 우리는 딱 놀러를 가잖아요. 왜? 하나의 아 감사합니다. 보석 같대요. 그랬는데 우리는 가서 야 어차피 우리가 일탈이다. 최고 멍청한 모습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일탈. 예, 네, 그래서 여기다 묶었어요. 저는 한 개, 맞으니까 한 개. 얘 둘째는 두 개. 아, 이것도 재밌다. 셋째는 세 개, 뿔을 아, 하고. 예, 넷째는 네, 네 개를 달고 가슴 폼으로 이렇게 했는데. 엄청 아, 진짜. 아,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내가 내일 가서 공개를 해? 했더니. 네. 근데 오늘 몇 분이 안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공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보여드려야지. 네. 그렇죠. 페이지 뒤에 나오시죠. 네. 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놀았어요. 얘가 이제 넷째, 나는 넷째 해서 넷째고 얘는 남편이 그 1급 기사 자격증 있어가지고 잘 살아요. 건축에서. 그리고 얘는 아까 그 교수 마누라예요. 교수 마누라 이렇게 하고 지냈고 예. 둘째. 얘는 저기서 이제 식당을 하는데 장사도 잘해요. 열심히 해갖고 정말 첫째 사이는 대회사 임원이 됐고 둘째는 치과 의사예요. 아, 제 거를 보여드려야 말은. 첫째. 보여드려야 말은. 첫째. 귀여워. 7살.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게 그 페이스북에서 윤복희 그 가수하고 이렇게 이제 채팅을 하는데 정말 노래할 때는 정말 열정적인데 슈퍼마켓 갈 때 이렇게 표정을 보면요. 머리는 도도록하고 막 앞에서 찍었는데 막 김이 좋은 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자신감이다. 저렇게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유명한 가수임에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노래할 때만은 정말 최고이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정말 우리가 봤던 너무 이상한 사진을 찍어놔요. 계란 사러 가서 이 머리가 흐트러져서 이러고 아, 그래서 내가 역시 인생을 좀 많이 오래 살면서 가진 굵을 다하니까는 이제 완전히 해탈을 했던 그런 모습인 거여서 아 나도 한번 이거 뭐 올려볼까? 어저께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언니 올려도 야 올려보자. 이게 우리 동생들은 쿨해서 나 우리 거기서 올릴 거다 내가. 아, 이게 끝이네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이순이라는 이름을 찾았고 꽃을 피웠고 이렇게 이곳에서 저는 성공의 끈을 또 잡아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드시고요. 예. 그 오늘 강사로 출연하셨으니까 예. 선물 무슨 색깔 드릴까요? 노란 황금색 주세요. 황금색. 네. 그 제가 이 파스를 선물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이순희 작가님 파스 선물 드린 거 그걸 수술하셨고 막 이렇게 하고 뼈도 아프고 해서 혹시 아프지 말라고 앞으로 쓰시라고 네. 대표로 드린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찍겠습니다. 자, 촬영해 주세요. 이것도 같이 저의 선물. 네, 이거는 저희 협회의 선물.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순희 작가님의 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정가가 13,500원이에요. 저희 현장에서는 10,000원에 드립니다. 그래서 구입하시고 작가 사인 받으시고 기념사진 하시고 책은 스카프 하나 네, 책은 꼭 돈을 내고 구입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대한민국의 도서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작가님이 이렇게 스카프도 같이 드리니까 5명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시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오늘 선물로 받으신 스카프는 다 차주세요. 스카프는 다 차주시고
두 분, 네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열, 하나, 둘, 셋. 다 하나씩 다 있으신 거죠? 네. 그, 찾으시고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교육 담당하고 있는 전수정 대표는 제가 좀 늦게 올 줄 알았어요. 오늘 출발이 늦었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더 확보했잖아요. 네. 이게 마음에 드세요? 이게 마음에 드세요? 이거? 네. 고맙죠? 네. 제가 선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필리핀으로 가요. 3박 4일 동안에 컨퍼런스에 대한민국 대표로 갑니다. 그때 진행받으려고 미리 부탁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은 전수정 대표가 네, 다 차셨죠? 다 차셨으면은 기념사진을 잘 찍으시는 우리 정찬호 박사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셀카로 다 같이 셀카로 팔이 짧아졌거든요. 네, 멋진 포즈를 잡아주세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좀 서운해하시게 네? 셀카 뭐 이렇게 해서 네, 아니면 요렇게 하세요. 다 나오나요? 나오네? 이 정도면 나오죠? 어디 있는 거야? 저는 포즈는 어떻게 독특하게? 할까요? 이 작가님이 네. 남은 2018년도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와우 한번 해주세요. 와우. 와우! 양손으로 와우! 오, 와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필요하신 분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네, 한 분, 다섯 번, 네, 하나 둘, 세 분, 또 책 두 권, 이거 만 원씩 주시면 됩니다. 네. 아, 다른 거로 해. 끝나고 사인 받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난 김용환 국장님이 아직 삼국제 안 오셨는데 연금 복권 세 개를 네, 이거 잔돈 없으신 거예요? 잔돈 요거 좀 바꿔주세요. 갖고 계신 분. 네. 오늘 이제 오늘이 31차 조찬 모임입니다. 막 열심히 달려왔고요. 다른 조찬들은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7시부터 8시 반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다양한 컨텐츠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20분, 30분의 강연을 통해서 본인을 알릴 수 있으니까 오늘 오신 새로 오신 우리 임현웅님, 노호주인님, 김유진님, 한재훈님, 김혜인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컨텐츠를 준비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주일 동안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가 8월 7일인가요? 맞나요? 네. 네, 다음 주는 전수정 대표님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스카프 드렸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 식사는 이제 이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네. 네, 이번 주도 건강하시고 많이 웃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플래너협회 부회장 김태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탱크는 요거 필요하신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안 보신 분들은. 그리고 성금 결제 괜찮아요. 계좌 이체 하실 거예요. 아, 네. 이 책을 드릴게요. 아, 네. 알았어요. 계좌 번호를 작가님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주세요. 김밥이 왔으니까 김밥 드시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은행에 가가지고 네,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